702페이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죠? 아, 잡가 물론 교재를 갖고 있지 않고 그냥 강의만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702페이지에 잡가와 관련돼서 이 잡가는 이제 우리가 석기를 잡자를 쓰게 되죠. 석기를 잡자. 자, 이렇게 잡가라고 하는데 석기를 잡자니까 여러 형태가 섞여 있다. 그래서 대체로 시조나 가사나 민요 형태가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잡가다 볼 수 있죠. 이런 잡가는 조선 후기에 하층 계급에 의해서 결국 형성된 노래인데 이게 역시 전문적인 소리꾼에 의해서 불려졌다. 보통 이제 전문적인 소리꾼에 의해서 불려진 것이 이제 이와 같은 그 잡가 또는 이제 판소리 있죠. 이런 잡가나 판소리는 전문적인 소리꾼에 의해 불려졌다. 또는 우리 불교에서 부르는 그 개송이라는 노래, 불교에 있어서 부처의 찬양의 노래 있죠. 이런 것들도 역시 전문적인 소리꾼에 의해서 불려졌다. 다음 중 전문적인 소리꾼에 의해서 불려진 노래라 볼 수 없는 것은 1번 잡가, 2번 판소리, 3번 민요, 4번 개송 하면 다 같이 그렇죠. 일반적으로 민요가 되겠죠. 민요는 일반 대중들에 의해서 불러졌던 노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잠깐은 유흥적, 쾌락적, 교술적 성격의 노래였으며 대체적으로 형식은 사사조의 가사의 형식이나 파격이 심했다는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남녀의 사랑, 자연의 완상과 풍요, 삶의 애환, 익살과 언어, 위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서민층이 향유했으며 상층 문화에 대한 모방적 심리에 의해서 한자나 한자서가 많이 사용된 것도 하나의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 그 전하고 있는 잡가는 어느 한 지역에 편중에서 발달한 게 아니라 아주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 잡가였다. 우리가 판소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좀 한번 더 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판소리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했던 것에 비해 이 잡가는 전국적인 노래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볼 때 경기 잡가랄지 또는 서도 잡가, 남도 잡가, 즉 서울 경기 지방을 중심으로 한 경기 잡가와 평안도 황해도를 중심으로 한 서도 잡가,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남도 잡가 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잡가로서 특히 경기 작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볼 수 있는 12작가, 그 12작가 중에 대표인 것이 유상가가 있는데 유상가는 주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불려졌던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기생들에 의해서 불려졌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유람하며 봄경치를 즐기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앞서 뭐 가사 가운데 상춘곡이라고 해서 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상춘곡이랑 유상가나 둘 다 봄의 경치와 관련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703페이지에 그래서 대체 잡가 가운데 유상가를 실어놓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층 문화를 모방하던 어떤 심리적 측면이 강해서 그런지 한자나 한자성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잡가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노래를 갖다 부르는 사람이 청중들을 결국 끌어들이는 그런 또 하나의 마당극 같은 그런 어떤 형태로서 노래 불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거 보면 화란 충성하고 만화 방창이라 때 좋다 번님 내야 산천 경계 구경을 가세라고 듣는 청중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상당 부분 이런 잡가의 상투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더더구나 우리가 이 유산가에서 혹시 시험 문제 출제된다면 그 가운데 부분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유상 앵비는 편평금이요 화관 전문은 분분설이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출제될 적이 있고 또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봅니다. 유상행비 버드나무 위에 나는 꾀꼬리는 편평금이요 금조각이요 화관 전문은 분분설이다. 꽃 속에 춤추는 나비는 분분히 내리는 눈과 같다.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편평금과 분분설에 있어서의 원관념을 묻는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되기도 합니다. 편평금 분분설 관련돼서 원관념을 찾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출제되기도 한다는 점. 따라서 편평금은 여기서 꾀꼬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분분설은 바로 나비를 갖다가 얘기한다는 사실. 이런 정도. 그래서 우리가 특히 잡가 가운데는
서울 우리 저희 그 앞서 얘기했던 경기 잡가에 그 12 잡가가 있는데 12 잡가 가운데 가장 대표인 것이 유산가인데 바로 유산가에 대한 것들이 과거에 교과서에 실려 있었고 그 부분이 시험 문제에 더러 출제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죠. 더더구나 704페이지. 어휘와 관련돼서 한번 저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특별히 거기 중간 부분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수정, 층암 절벽상의 폭포수는 콸콸콸. 상당히 의성을 잘 활용하고 있죠. 특징. 그 다음에 수정님 들이온 듯 이골물이 수두르륵 저골물이 설설설 열의 열골물이 한데 합수하여 천방저 지방저. 자, 천방지방 이거 여기서 나온 말이 천방지방이죠. 하늘로 솟고 땅으로 떨어지고 소쿠라저, 소쿠라저의 뜻은 용수 좀 쳐. 그 다음에 펑퍼저는 평평하게 흐르고 널출지고 방울저, 이때 널출지고는 것은 길게 뻗고 방울저, 방울이 진다는 뜻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 어휘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정도만 일단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산가는 경기작가의 하나라는 것, 잡가는 어느 한 지역에 편중돼서 불려진 것이 아니라 널리 지역적으로 퍼져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 정도만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첫 번째, 그렇죠, 경기잡가, 남도잡가, 서도잡가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고 바랍니다. 자, 707페이지에 미녀입니다. 간단하게 알아두실까요? 미녀,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구전되어 노래를 미녀라고 얘기하죠. 형식은 3사, 사사조의 구전성, 서정성, 서민성, 형심을 갖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민요의 종류와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그게 이제 기능요와 비기능요로 나눌 수 있는데, 기능요에는 그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노동요, 의식요, 유효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노동요는 노동할 때 이와 같은 우리가 그러죠, 우리 조상들의 또 슬기로움이 있죠. 노동할 때 그런 힘겨움을 결국 이런 노래를 통해서 있고, 또 일에 있어서의 그런 효율성과 능률성을 살릴 수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노동요로서는 논명의 노래, 타작 노래 등이 있고, 의식요로서 어떤 그 제사를 지내거나 장례를 치를 때 부르던 노래들이 있죠. 이런 것이 일종의 의식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신밟기 노래, 상여 노래가 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고대가요 가운데 이 노동요에 속하는 것은 땅을 파면서 불렀던 노래, 구지가 기억하십니까? 구지가랄지, 또는 우리가 향각 가운데 풍요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노동요 계열에 속한다. 구지가나 향가의 풍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의식요로서 우리가 얘기했다면 향각 가운데는 대표적인, 그러죠, 누이의 그런 어떤 그 49전날에 불렀던 바로 제망매가, 이 제망매가가 바로 이와 같은 의식요로서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유요로서는 강강술래, 널뛰기 노래, 비기능요로서는 아리랑 또는 정선, 아리랑이 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이 없이 불렀던 노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점에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다음 중 민요의 성격이 가장 이질적인 것은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을 때, 예, 1번 논매기 노래, 2번 시신밟기 노래, 3번 강강술래, 4번 정선아리랑, 다음은 4번 정선, 아리랑. 이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비기능요로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뭐 그런 정도만 가볍게 알고 가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대체로 서사문학관에 대해서는 뭐 신화전설 민담을 얘기한 적이 있겠고, 이 밖에 가전체문학에 대한 이야기, 폐가문학까지 지난번에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우리가 얘기했을 때 신화전설 민담의 어떤 특징도 아울러 기억해 두시고, 가전체문학은 거짓 전기 형식을 빌어서 결국 세상을 비판하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한 문학이 고려 시대에 나왔던 한문문학, 가전체 문학이라고 했었죠. 앞서 설명했던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춘의 국순전, 그다음에 임춘의 또 공방전, 그다음에 이기부의 국선생전, 청강사자 현문전, 죽부인전, 저생전, 정시자전, 죽존자전 등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했던 내용들 바탕으로 좀 해두시면 되겠고, 이밖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소설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을 볼 수 있는 김스습의 금호신화, 김스습의 금호신화에 수록되어 있는 다섯 편의 단편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재 710페이지를 보게 되면 금호신화 수록작품 만목사 접복이, 이생유장전, 용군부연록, 남현부조지, 추희, 부벽정기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시고요. 물론 김스습 금호신화는 단편 소설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편의 그런 단편이 실려 전했을 걸로 우리가 추정하지만, 오늘날 전하고 있는 것은 오직 다섯 편만 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섯 편을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김세습은 금오산에서 이용남과 만취했다. 기억나십니까? 김세습은 금오산에서 이용남과 만취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세습은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외웠죠. 김세습은 금오산에서 이용남과 뭐 했다는 점? 만취했다는 것. 따라서 이 하면 생각난다. 이생규 장자. 용은 용궁 부연노. 남은 남면 부주지. 만은 만복사 저포계. 취는 취부벽정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앞자만 따서 외운다면 이 이생규 장전 용 용궁 부연노 남 남면 부주지 만 만복사 접복이 취 취부벽정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라도 시험지 가운데 뭐 작년에도 역시 시험지 출제된 적이 있죠. 군무원 시험에서 김세습의 근무신화에 수록된 다섯 편의 단편이 아닌 것은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이 한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판소리 711페이지에 보면 판소리가 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보면 판소리와 관련해서는 서민의식을 반영하는 해학적 풍자적인 민중예술로 대체적으로 전문적인 소리꾼 광대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연창하고 서민중인 양반계층이 폭넓게 즐긴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이 종합예술적 장르가 바로 판소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판소리와 관련해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에 있어서 판소리 12마당을 6마당으로 정리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 했죠? 전북 고창 출신의 신재우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 가운데 판소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구체화해서 제시해 두면 판소리에 있어서 명칭은 판 있죠, 판. 판이라는 말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판이라는 말이 이제 무대라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고 뭐 소리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음악과 관련돼 있죠. 자,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어떤 음악과 관련된 것이 이제 판소리인데 여기에서의 또 기원은 서사무가에서 기원했다. 서사무가에서 기원했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에 있어서 구성요소, 조선 후기에 이제 판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구성요소 관련돼서는 그게 세 가지가 있죠. 창자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고수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관객이 있는데 이때 창과 창자와 관련된 것이 그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창을 부른다. 창. 창이 있죠. 창은 이제 소리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일이가 있습니다. 안일이. 그 다음에 발림과 너름새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특히 이제 발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몸짓이다. 일반적인 몸짓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너름새라고 하는 것은 소리와 그 다음에 가사와 그 다음에 몸짓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삼위일체가 될 때 소리와 가사와 몸짓이 특별히 삼위일체가 될 때를 우리는 너름새라고 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연극적 요소가 강한 것은 뭐냐, 연극적 요소가 강한 것은 뭐냐면 너름새. 또한 너름새는 서로 사람 사이에서 어떤 것을 주선해주는 그런 어떤 솜씨가 능숙능란할 때 너름새가 좋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 점에서 주선하는 솜씨 이럴 때 너름새 이것들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창과 관련돼서 창에 따라서 이제 하나의 빠르기 순서가 있거든요. 소리에 있어서의 빠르기. 빠르기 이것은 이제 가락과 관련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가장 느린 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진양 쪽이 있다. 진양 쪽,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중머리가 있다. 그 다음에 중중머리가 있다. 그 다음에 자진머리가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다 같이 휘머리가 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봤을 때 진양 쪽, 그 다음에 중머리, 그 다음에 중중머리, 그 다음에 자진머리, 휘머리. 그래서 가장 빠른 쪽이 휘머리라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되겠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교재도 쭉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알아두시되 흥을 돋우는 소리, 고수와 특히 관객이 있죠. 우리 고수와 관객을 통해서는 대체적으로 흥을 돋우는 소리라고 할 때 추임새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판소리 12마당을 6마당으로 정리한 사람
그죠?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전북 고창 출신의 초급 양반이죠. 일단 뭐 중인계층이라고 보기도 하고, 일단 사람이 신재효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신재효라는 사람이 판소리 12마당을 6마당으로 정리했다. 그렇다면 그 6마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 교재도 있죠?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적병가, 수궁가, 병강사 타령이 있는데, 이 중에 병강사 타령은 오늘날 현재 불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 따라서 혹시라도 시험지 가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판소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뭐냐 했을 때, 판소리 12마당을 6마당으로 정리한 사람 신재효고, 현재 그 6마당에 다 불려지고 있다. OX, X. 5마당만 불려지고 있다. 그때 병강사 타령은 불려지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한번 언급이 됐는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 하나 기억할 수 있다면, 자, 서울시에서 언급됐던 가운데 있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 동편제가 있다든가 뭐 서편제가 있다든가 판소리에 있어서의 그런 간악과 관련해서 동편제 또는 서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가름하는 강은 뭐냐, 강을 기점으로 해서 지역이 나눠지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강은 섬진강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서 섬진강 동편에 동편제, 섬진강 이쪽에 서편제,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재효의 광대 구비조건, 광대 구비조건이다. 오늘날에 보면 아이돌의 구비조건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재효의 그런 광대가 가져야 할 구비조건과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신재효가 밝혔던 광대가 갖춰야 할 네 가지 어떤 요소가 뭐냐, 제일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물이 좋아야 된다 해서 인물치레, 인물치레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야기를 잘해야 된다. 요즘에 연예인들 연예 프로 예능 프로 나와서 참 말 잘하죠. 사설치레가 있어야 되고,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가수는 노래하는 사람 노래를 잘해야 되겠죠. 득음치레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마지막에 이제 연기적 요소가 강화해야 된다 해서 너름색,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대체적으로 신재호에 있어서 광대의 구비 조건이었다. 그래서 인물치레, 사설치레, 득음치레, 너름색 조건, 이 중에 가장 으뜸은 인물치레가 으뜸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판소리 정도의 그런 이해는 좀 해두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 713페이지에 민속곡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속곡에 있어서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민속곡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좀 해놓을까요? 좀 칠판을 지우고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속곡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전통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민속곡이 크게 부흥 발전하던 시기는 아무래도 조선 후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민속곡의 어떤 특징을 갖다 우리가 들어서게 한다면 다음과 같이 있죠. 거, 추, 비, 민, 해,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민속곡의 특징과 관련돼서 건축비, 민, 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여기서 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건강성을 얘기한다는 것과 축은 축제성을 얘기한다는 것, 비는 비판성을 얘기한다는 거고, 민은 민중성을 얘기한다는 것, 다음 해는 해악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서 건, 건, 축, 축, 비, 비, 민, 민, 해, 해. 그래서 앞쪽에 따서 건축부 민해 정도로 외워두면 되겠고, 그럼 민속곡에 있어서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할 수 있는 것 제일 처음에 뭐 탈춤이 있다든가, 뭐 그림 자극이 있다든가, 뭐 인형극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민속곡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왔던 것은 이제 탈춤이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 탈춤과 관련해서 저희 양반춤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양반춤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자, 일단 탈춤부터 하나 본다면 탈춤에 있어서 탈이 의미하는 게 뭘까? 탈춤에서 탈이 의미하는 것은 인물의 전형성, 인물의 전형성을 의미한다. 탈춤의 탈은 인물의 전형성을 갖다 의미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말뚝이가 있다, 하나에 양반춤 가운데 말뚝이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은 뭐냐면 서민, 전형적인
양반에 굴하지 않는 서민의 유형을 말뚝이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탈의 의미는 인물의 전형성. 초창기에는 이제 이게 기호는 가면거로부터 나왔는데 탈춤이. 가면거는 그냥 단순하게 얼굴을 가린다는 측면에서에 의해다가 점점점 그 탈의 인물의 성격을 갖다 부여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춤에 있어서의 탈춤의 기호는 가면격입니다. 가면거로서 대체로 신라의 오기. 신라의 오기가 그 가면의 효시로 알려져 있으면서 대체로 인물에 있어서 탈은 전형성을 갖다가 뜨게 된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특히 탈춤에서의 웃음을 획득하는 경로. 탈춤에서의 웃음을 획득하는 경로. 그럼 대체 무엇을 통해서 그러냐? 이것은 인물들의 재담 구조를 통해서. 인물들의 재담 구조를 통해서 결국 웃음을 자아낸다. 그래서 웃음을 획득하는 경로와 더불어서 얘기한다면 인물들의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렇죠. 재담 구조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보면 양반춤을 통해서 보면 봉선탈춤 가운데 그 양반춤이 있는데 그 양반춤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재담 구조가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제일 처음에 재담 구조를 통해서 보면 말뚝이가 자 처음에 양반들이 등장하겠죠. 양반들의 등장이 됩니다. 자 이런 말뚝이가 이제 그러면 양반들에서 뭐냐 말뚝이가 조롱합니다. 조롱하니까 양반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양반들의 호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등장한다. 그 다음에 말뚝이가 조롱하죠. 그 다음에 양반들의 호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자 말뚝이가 변명하게 되죠. 말뚝이의 변명이 나옵니다. 자 그러자 양반들의 여기에 소가 넘어가게 됩니다. 양반들의 안심이 되는 거죠. 자 일단 말뚝이가 조롱한다. 그래 양반이 호통한다. 그런데 말뚝이의 변명을 통해서 양반들이 안심을 하죠. 말뚝이가 변명한다는 것은 지금 화냈잖아요. 그러니까 병주고 약주기. 약주기와 관련됐다. 어르고 때리기. 어르고 때리기. 때리고 어르기.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체적으로 이러한 탈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해악성이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구조가 반복됨으로써 결국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는데 특히 처음에 양반들이 등장했으니까 두 번째부터 이 과정부터는 양반들이 등장하지 않죠. 대체적으로 말뚝의 조롱이 그 다음부터 또 나오게 되는 거죠. 말뚝의 조롱. 자, 이런 다음에 말뚝의 조롱 다음에 또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양반들의 호통이 나오게. 그래서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되겠고 우리나라의 그런 탈춤의 주된 구성 방식은 뭐냐? 하나 선다면 주된 구성 방식은 각 과정별로 단위가 과장입니다. 단위가 과장이다. 그래서 1과장, 2과장 하는데 대체적으로 과정별로 독립성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탈춤의 구성 방식은 서양극에 비해서 우리나라 구성 옴니버서식 구성. 옴니버서식 구성. 여러 독립된 사건들이 나오면서 각 사건 속에 동일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옴니버스라고 하죠. 여러 독립된 사건이 나오면서 각 사건 속에 동일한 인물이 관련하는 것을 우리 피카레스라고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통극은 옴니버스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서양극 같은 경우가 피카레스 형태를 취한다. 이런 정도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고, 조선 후기 이제 근대로 오면서 상업주의의 발달로 인해서 상업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탈춤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뭐 중인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탈춤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봉산탈춤이랄지, 양주, 별산대 놀이랄지 뭐 동네 들놀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것들은 대체적으로 주인계층 중심으로 상업주의 발달로 이러한 상업성의 목적을 통해서 많이 형성됐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런 교재 714페이지 보니까 거기에 거기에 714페이지 보게 되니까 말뚝이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지 취발이가 있죠. 취발이 관련해서 보면 상인으로 경제적 능력을 갖춘 신흥 중산층 계급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추바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상업인을 가리킨다면 말뚝이는
대체적으로 양반에 굴하지 않는 전형적인 서민, 그래서 소위 방자형 인물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 대목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갈까요? 714페이지 보니까 말뚝이 번거지를 쓰고, 이 번거지는 대체적으로 신분 알 수 있죠. 말뚝이 하인 신분, 하인 신분, 하인들이 주로 쓰는 모자가 번거지였습니다. 따라서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국거리 장단에 맞춰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양반 삼형제 말뚝이를 뒤를 따라 국거리 장단에 맞춰 점잖은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형제 맞이는 스님, 둘째는 서방님, 끝은 도련입니다. 스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회자에 복권을 썼다. 스님과 서방님은 언청이다. 언청이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양반들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양반들을 멀쩡한 모습으로 그냥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반들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둘째 서방님은 끝은 도련입니다. 스님과 서방님은 흰 창에 권을 갔었다. 여기까지는 대체로 도련님은 남색 회자를 복권을 썼다. 흰 창옷을 이 관을 썼다는 것은 전부 다 양반들의 본래의 모습이겠으나 스님과 서방님은 언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양반의 모습을 희화화했다. 아, 이렇게 어떤 대상의 인물을 풍자하기 위해서 희화화하는 이런 인물 제시 방법을 갖다가 따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최만식 같은 사람도 있어요. 최만식은 그런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희화시키는 부분을 갖다가 들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물 제시 방법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인물 제시 방법을 선택한 작가를 찾아라 하면 최만식, 이렇게 생각해두면 되겠습니다. 태평천하의 작가 최만식. 부채와 장조를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였다. 도련님은 일절 태산 없으며 형들과 동좌를 같이 하면서 형들의 명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점맞게 군다. 이것도 원래 양반들의 본래의 모습은 아니겠죠. 자, 그러나 오늘 말뚱이 가운데 쉬이 나와서 쉬이라는 표현은 대체로 그 밑에 태어났지만 대체로 그 기능을 물어볼 때가 있겠잖아요. 그럴 때 관객의 관심을 집중하게 한다든지 새로운 제담의 시작 또는 춤에서 대사로 전환 또는 극적인 분위기를 갖다가 조성할 때 이와 같은 쉬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쉬의 기능으로서 적절치 못한 것, 적절한 것은 뭐냐 나올 수 있겠죠. 자,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병. 노론이면 노론이지 뭐 호론이면 호론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때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선생님 엉뚱한 말을 통해서 기본 개념도 없이 직계도 모르고 직책도 모르고 이런 직급도 모르는 그런 엉뚱한 말을 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양반들 놀려대고 있죠. 삼정성 육판서를 다 지낸 태로제사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개잘랑이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서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라고 해서 그 부분 밑줄 해놓을까요? 개잘랑이 양자에 개다리 소반 반자서는 양반이 나온다.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언어적 위희 말장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적 위희, 언어 위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나타난 표현 기법과 관련돼서 언어 위희, 말장난 관련돼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말뚝이가 조롱하죠. 그러니까 양반들이 야 이놈 뭐야 호통하죠. 그런 가운데 아 이 양반들 어찌 됐는지 물어갔어. 노론소는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성,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제사로 계신 이생원 내 삼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어 라고 변명하게 됩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도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바로 이 양반들 이 말에 속아 들어갑니다. 이생원이라네 이렇게 하면서 안심하죠. 자, 이런 재단 구조를 통해서 이런 양반들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극도로 관객들은 상당히 긴장했겠죠. 양반을 능멸하는지 큰죄로 다스렸기 때문에 아마도 이 대목을 들으면서는 상당 부분 긴장했을 텐데 마지막에 양반이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음을 통해서 많은 관객들은 웃음을 갖다가 터뜨렸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재단 구조를 통해서 웃음을 갖다 유발하는데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미 양반들은 등장했기 때문에 또 말뚝의 조롱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밑에가 바로 말뚝의 조롱이죠. 그러죠. 쉬 반죽을 친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짤딸한 공방대로 잡수지 말고 연죽전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 참은죽을 한발 가오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목깍지 희자죽 오동수복 연병죽을 사다가 이리저리 맞춰가지고 저 재령 나물이 거의 낚시걸 듯 걸어놓고 잡수시오 이렇게 하니까 양반들이 뭐야 너 이게 호통하죠. 아, 그러자 말뚝이가 아, 이 양반들 어찌 됐어?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혼화금이라고 하였어.
헌화라는 말이 이제 신문에 나온 적이 있는데 시끄러울 헌자거든요. 그래서 아주 잡담을 하는 것, 시끄럽게 하는 것을 그만하고 했다라는 헌화와 관련해서 그 의미를 묻는 문제 더러 시험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이런 그 양반 춤에 있어서의 재단 구조적 형식을 좀 알아두는 게 좋겠다 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이것은 봉사탈춤 가운데 하나의 과장이죠. 특히 봉사탈춤은 717쪽에 있는 것처럼 전체 7과장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과장이 사상자춤, 두 번째 과장이 팔목중춤, 그 다음에 제3과장이 사당춤, 4과장이 노장춤, 그 다음에 5과장이 사자춤, 제6과장이 양반춤이었던 것이고 바로 이 부분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7과장이 미할춤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알아두시고 그림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포교 목적으로 주로 사찰 등에서 연이 됐던 것이 그림자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개화기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그림자극은 상당히 많이 사라졌고요. 우리나라 인형극 가운데 그런 유일한 인형극, 오늘날 전하고 있는 유일한 인형극으로서 대표적인 꼭두각시 노롬이 있다는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꼭두각시 노롬,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형극이다. 꼭두각시 노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쓴 우리나라의 민속곡은 다른 말로 전통곡이라고 하는데 전통곡의 특징은 건축비가 미인해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이러한 탈춤이나 그림자 인형극이 있는데 그 중에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것은 바로 탈춤에 대한 이해다라는 것. 그래서 봉사 탈춤 중에서 양반춤을 중심으로 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잠깐 쉬었다 또 이어서 여러분 교재 720페이지 고대수필, 이 고대수필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죠. 고대수필과 한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고전문학 파트에 대한 마무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